그런데 이런 거 이렇게 길게 치는 역돌리기 치는 하나 회전에 의해서 쿠션에 맞고 내공이 얼마나 벌어지느냐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회전을 주고 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한 칸, 두 칸에 있잖아요. 최대 회전을 주고 오른쪽 회전 최대 회전을 주고 치면 이렇게 정도예요. 수직으로 들어갔을 때 이 두 칸 정도 벌어지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오른쪽 최대 회전 주고 저 두 번째 포인트 심점을 향해서 최대 회전을 주고 잘 치면 이 정도 돼요. 이렇게 두 칸 정도. 이게 최대 회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도 더 회전을 잘 넣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충 이 정도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만큼의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회전을 많이 두고 여기가 지금 당구대가 정사각형 두 개잖아요. 네. 여기를 반을 향해서 치면 여기서 이만큼 벌어졌으니까 회전을 많이 주고 치면 여기 올 놈이 이렇게 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회전으로 여기를 향해서 치면 일로 오겠죠? 네. 이론적으로. 그죠? 이론적으로 무회전으로 친다면 근데 내가 회전을 최대 회전을 주고 치면 여기였을 때 이만큼 벌어졌으니까 이렇게 들어왔던 놈이 이렇게 들어올 놈이 이렇게 올까요? 거기까지 안 가겠죠. 거기까지 안 간다는 건 조금 이상한 거죠. 뭐냐? 이렇게 갔던 놈이 이 정도로 벌어졌는데 이렇게 와야 될 놈이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회전을 최대로 주고 좀 못 미치잖아요. 자, 그러면 더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여기를 향해서 치면 무회전일 때 일로 와야 되겠죠. 일로 와야 되겠지만 회전을 최대한 주면 이 정도 갈까요? 여기서 여기를 향해서 회전을 최대한 주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이만큼 왔었고 지금 이만큼 왔잖아. 결국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예리하게 서 있을수록 회전이 있으나 없으나라는 거예요. 네. 예리하게. 그리고 바짝 서 있을수록 회전의 역할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좀 전에 공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상단당점을 올려서 치면 이 입사각을 휘어 들어가게 되니까 입사각을 크게 만들 수 있잖아요. 상단당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휘어 들어가는 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12시 방향으로 하면 어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2시 방향으로 해버리면 이렇게 휘어 들어갔지만 원쿠션 마구 투쿠션째 거의 무회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로 못 와.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점을 12시 방향으로 주구장창 올리질 못하고 9시 방향에서 그러니까 역회전이 많은 상태에서 좀 올려주는 그렇게 해야 휘어 들어가는 거 조금 생기고 여기서 회전에 의해서 이렇게 눕는단 말이죠. 그래야지 두껍게 맞았어도 짧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이 너무 적으면 자꾸 일로 빠지죠. 왜냐하면 여기 원쿠션, 투쿠션 왔을 때 여기서 회전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로 눕질 못하고 이 사이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전과의 관계를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판단 기준은 수직으로 입사했을 때 회전의 역할이 가장 극대화가 되고 이렇게 이 쿠션에 대해서 수평에 가깝게 들어갈수록 회전이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회전을 많이 준 놈이나 무회전으로 친 놈이나 여기를 향해서 쳤다면 이렇게 돼요. 근데
투쿠션째에서는 또 상황이 달라져요. 회전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나오겠지만 회전이 있는 놈이 이렇게 눕는단 말이에요. 거의 수직에 가깝게 들어갔기 때문에 회전의 영향이 극대화 돼요. 네. 요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그 배치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회전이 많은 게 유리할 것인가 없는 게 유리할 것인가를 좀 판단을 하세요. 이거는 회전이 있어야지 짧게 만들 수 있어요. 투쿠션째 누워야 되기 때문에. 회전이 부족해서. 회전이 좀 부족해서. 그죠? 일로 못 찾아. 오, 그래도 많이 보냈어. 살살 오다 보니까 많이 보냈어. 그래서 이거는, 이 배치는 11시 방향 당점이 아니라 반드시 10시 방향 당점이어야 된다. 10시 방향 당점으로 쳐서 살짝 휘어 들어가기도 하고 회전도 여기서 많이 이용이 되죠. 두껍게 맞았죠. 거기서 회전이 없어지면 두껍게 맞았어요. 두껍게. 워낙 두껍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노란 공이 여기 섰잖아요. 이렇게 맞고 이렇게 와서 여기 쓴 거거든요. 이거는 노란 공이 여기 쓰려면 어느 두께가 맞아야 되냐면 잘 보세요. 2분의 1보다 두꺼워요. 지금 여기 섰는데 지금 쳤는데 이렇게 왔잖아요. 제가 친 거보다 더 두껍겠죠. 그러면 더 빠지겠죠. 그러니까 두께를 얘가 일로 오는 두께. 노란 공이 일로 오는 두께. 한 번만 더 치고 또 다른 거 해주세요. 됐어요. 됐어요. 딱 일로 오는 두께였죠? 그럼 어제 했던 거 앞돌리기 한두 번만 하고.